제2의 종교개혁입니다. 단순하게 목사님이 WCC 반대를 위한 지도자가 된 건 아니에요.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전체가 다 제2의 신사참배에 교회와 성도를 다 갖다가 내려놔 주는데 그것을 막아서는 유일한 한 사람이 박 목사님이셨어요. 여기서부터 보편적인 신앙, 보편적인 상황이 뛰어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을 향하여 교회와 목사님과 이 광주 땅 자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때를 맞이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별로 튀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거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에게 제가 간단한 간증을 하나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아주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산을 넘어서 학교를 다녔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 아들을 좀 잘 키워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5학년 때 저를 강원도 원주 시내로다가 전학을 보냈어요.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 도시의 학교에 그리고 검정 고무신을 신고 이거를 메고서 학교를 갔더니 내가 박물관에서 온 원숭이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주눅이 들어서 도시 생활이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를 갔는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갈 때 우리 때는 시험을 봐서 갔어요. 고등학교 시험이 떨어졌어. 두 번째 2차 시험을 봐서 봤는데도 또 떨어졌어요. 3차 시험을 봤는데도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1년 집에서 쉬었어요. 공부를 못해도 이렇게 못할 수가 있을까? 팍 울기 시작을 했어요. 팍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저를 방문하신 거예요. 야, 너 뭐가 필요하니? 공부 좀 잘하고 꼭 잘할 수 있도록 지혜가 있는 게 필요하다 팝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기도해. 밥 먹을 때도 숟가락 들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허락해 주시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냥 책을 한번 정독을 하고 가면 시험 볼 때 그 문제를 읽으면 답은 15페이지가 보여.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저하고 원종수 권사라는 사람 여러분 아세요? 이야, 이 시험을 보기만 하면 책이 다 보이네. 이야, 제가 강원도지사 장학생이 됐어요. 주님이 오시면 전 주님을 만나고 이런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 속에 계시는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뚜렷해지면 성령은 오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진동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땅에 새롭게 펼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메시지가 이 땅에 막 쏟아지고 있는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동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숨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진동 안에서 볼 수 있는 자들은 하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개혁, 16세기 종교개혁 때가 진동의 때였어요.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교회는 타락됐고 세상은 흑사병으로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역사는 인문주의로 인해서 르네상스로 인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전부 인간의 이성 중심으로 완전히 전락돼버린 사회가 돼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흔들리고 있었고 심지어는 페스트병으로 인해서 3천만 명이 죽어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깃발을 든 자가 있었어요. 그가 루터였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칼빈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으로만 함축한다 할지라도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이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상황은 지금 엄청난 진동의 때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동의 때에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우리 박 목사님이세요. WCC 그거 아니 가만히 계시면 교회도 작은 교회도 아니시고 가만히 계시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대접받고 인정받는데 핍박받는 길을 스스로 가세요. WCC가 한국에서 총회가 일어나는데 WCC에 전 세계적으로 WCC에 그냥 정면으로 도전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여러 명도 아니에요. 한 분밖에 없어요. 기도해 드려야 돼요. 이 시대가 정치적으로도 막 혼탁하고 상황적으로 혼탁하고 교회도 혼탁하고 뭐 우파는 우파끼리 혼탁하고 목사님은 다 아울러 가려고 이 사람도 아우르고 저 사람도 아우르다가 그냥 문매도 맞고 공격도 당하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2의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으신 거예요. 저는 이 강단에 올라오다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깃발을 들고 가시는 과정 속에 너무나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움이 있으셨다고. 성전이 꽉 찼었다고. 근데 깃발을 들고 가시는 과정 속에 지금 남은 자가 있잖아요. 이 성전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따라하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목사님이 들고 가시는 그 길은 그 깃발은 대한민국의 단순하게 CCC를 반대하는 그런 정도의 차원은 이거는 기본적인 겁니다. 이제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할 진정으로 복음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 회복되는 이 시대에 바로 루터를 하나님께서 루터에게 깃발을 들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성경만이 유일한 우리의 진리의 표준이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야. 이거를 가리켰던 루터와 같이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과 한 몸이야. 이것을 위해서 목사님을요 깃발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에게 있어서의 또 목사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 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박 목사님을 세우신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 지원해 주셔야 돼요. 우린 남아있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죠. 남아있는 자들아 이 성전에 남아있는 자들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수르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왜? 하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성전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니까. 그래서 이때에 진동이 일어났는데 이 진동은 뭐예요? 와, 하나님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목적 앞으로 이끌어내실 때마다 깃발을 든 자들을 세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세우셨고,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도 세우셨고,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도 세우셨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는 성령을 따라가는 교회예요. 굉장히 성령의 역사를 중시하는 교회예요. 성령의 역사를 중시하는 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이 됐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으셨다는 것에 대한 사인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이 교회 안에 은사가 많이 있잖아요. 기름 부으셨다는 증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제 제자의 단계를 넘어야 돼요. 제자의 단계는 예수님을 수도 없이 많이 배반하는 단계예요. 이 땅에는 모든 교회든 제자 훈련으로 끝나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제자를 사도적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으키는, 제자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도적인 사람들로 일으키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